이 스타가 그렇게 재벌집이었어? 어, 알려지지 않은 분들. 약간 이런 분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연예계에 찐 재벌집 막내 아들 6위 배우 박성훈 씨입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실감나는 악역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으로 엄청난 면모까지 갖춘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쓰는 말이 기대해주시고 박성훈 씨의 가족들 역시 못지않은 상당한 고학력자. 덕분에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더 글로리의 최강 빌런 박성훈 씨입니다. 이제 극 중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에게 골프장을 물려받고 네. 또 호가호위하면 살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에 못지않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면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일단 박성훈 씨를 제외한 가족들이 대부분 법대 혹은 의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에서는 박성훈 씨의 별명이 돌연변이었대요. 어떻게 우리 유전자에서 너 같은 또 다른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나왔냐. 이게 좋은 의미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런 박성훈 씨의 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그런 집은 막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 아들 5위, 아이돌 그룹 블락비 출신의 가수 겸 배우 티오 씨입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한 티오 씨의 아버지. 티오 씨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독일 명품 자동차를 아버지께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루이스라고요. 크리스천. 거기에 명품 의류로 가득 찬 옷장까지 공개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오 씨의 삼촌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표진인 씨입니다. 어머, 약간 오민족이라고 있어, 있어. 표 씨라서 피오 씨예요? 나 몰랐어. 아우. 왜요? 네, 네, 몰랐죠? 아, 알았죠. 몰라요. 몰랐잖아요.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예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몰랐잖아요. 키워. 모르는 걸로 하시죠, 그냥. 아, 모르는 걸로 할게요, 그냥. 아, 제가 M본부 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표진이 이제야 알겠네. 그게 뭐 지금 공덕동에서 정신과 하시고. 자주 봤습니다, 저는. 집안이 부유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 피오 씨가 너무 자기가 금수저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외제차 사줄 정도면 은수저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많이 부럽네요, 진짜.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 아들 4위, 바로 B2B의 비주얼 담당 육성재 씨입니다. 실력파 아이돌로 활동을 시작해 이젠 배우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토록 완벽해질 수 있었던 육성재 씨의 비밀. 금수저 물고 태어나 노력으로 다이아몬드가 된 육성재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실력파 아이돌 B2B의 막내 육성재 씨. 최근에는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 그 M본부 드라마 금수저에 나왔었어요. 맞아. 네,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잣집 친구랑 운명을 바꿔서 후천적 금수저가 된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 금수저 역할이 그럼 육성재 씨의 삶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육성재 씨가 이 드라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기업의 후계자 역할을 맡았잖아요. 이미 그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육성재 씨 아버지 유경성 씨가 진공부품 제조기업 대표입니다. 이 회사가 S전자의 협력업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고요. 매출액을 제가 직접 찾아봤거든요. 2019년에 136억, 2020년에 156억,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는
2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성장 중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동종 업계를 따졌을 때 상위 10%에 들 정도입니다. 야, 아니 사실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재력까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거예요. 혜미 씨 웃음 부자. 웃음 재벌. 웃음 재벌이에요.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제가 또 육성재 씨의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사실 육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돌 친구들 사이에서도 낚시를 이 취미로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취미가 남다른 이 핏줄의 어딘가에서 있던 거였습니다. 이 조부모님의 남다른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육성재 씨의 외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국내에 들여와서 양식을 한 분이라고. 양식.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우와, 육이다, 육. 오, 저게 비단잉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싸죠, 비싸죠. 이 비단잉어로 육자를 표현해서 만든 그 앨범 커버인데요. 이 앨범 커버 이미지에 대해서 막 회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진을 하면 좀 힘이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남다른 이 할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러네요. 그렇죠. 이 비단잉어가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그 물고기잖아요. 그 육성재 씨 외할아버지가 들여오셨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네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셨으니까 비단잉어계 문익점 정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봤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이 양어장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외할머니는 약 5,000평 규모의 낚시터를 운영해서 낚시를 그래, 좋아하는 말씀하신데 그래서 전국을 로비면 지금도 TV에서 보면 낚시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시작하기 전에 1, 2, 3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 1, 2, 3 연예계찐 재벌집 막내 아들 3위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입니다. 2013년 가수 이유리 씨와 웨딩 마취를 올리며 큰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올라와. 아, 그럴까? 아유.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유리 씨와 여유로운 제주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부러움도 그렇지만 이제 네. 시기 질투와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떤 시기 질투가 좀 있었어요? 저 뭐냐? 그러던 2022년 이상순 씨가 외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의 정체를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과는 정반대. 사실은 상당한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 까면 깔수록 매력이 흘러넘치는 다 가진 남자 이상순 씨의 비밀 지금 확인하시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 가수 이효리 씨와 2013년도에 100년 가약을 맺으며 단숨에 국민 남편으로 등극한 이상순 씨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또 장가 잘 간 연예 베스트 5 알고 계세요? 누구예요? 고독 다섯 분. 누구예요? 우리 장항준님. 아, 우림 씨. 아, 연느님, 연느님. 연정님. 황가희님. 또 우리 상순 오빠. 그다음에 제이스 씨. 맞지, 맞지. 맞지. 왜 나 뺐어? 오상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이스 씨를 제가 많이 우겨 넣으려고 다 뺐는데. 우리 훈련이랑 결혼해서 대한민국 대표 도둑으로 이렇게 불리시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건 진짜 몰랐어. 그래요. 우리 이효리 씨와 결혼 11년 차로 뭐 전 국민이 알고 계신 이상순 씨인데 집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상순 씨 집안 얘기 들었을 때 이효리 씨랑 결혼한다는 기사만큼 좀 놀란 것 같아요. 이상순 씨 외조부 때부터 운영해온 식당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H갈비집인데 아니 무슨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뭐가 재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연매출이 얼마냐? 바로 100억이라고 합니다. 연매출만 100억이라고 갈비집. 그러면 뭐 여러 개가 있는 건가? 단일 매장. 단일 매장 1년에 100억이면은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씩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런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서 부부도 이 선행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부부가 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부동산을 가진 스타 부부들이 뭐 5%나 10% 정도 할인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순 씨, 이효리 씨는 무려 한 달간이나 무료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카메라를 통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향한다. 폴 맥카트니 아내 말씀이시죠? 딱 우리 챌린지도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를 2위 바로 배우 이희경 씨입니다.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뛰어난 입담으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자수성가라고 그 엘사의 말단 사원으로 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를 지낸 이희경 씨의 아버지. 아버지가 나 이 일 하는 거를 허락해 줬네.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지. 하지만 경제적 지원 전무, 홀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알려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다른 집안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에 성공해 대세 예능인으로 활약 중인 배우 이희경 씨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예능계 최고의 블루칩이죠. 망가지고 귀여운 모습들을 주로 봐서 그런지 2위에 올랐을 거라고 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반전 이력 때문에 아마도 2위에 오른 것 같은데요. 요즘 예능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유할 것 같진 않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엄청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일단 이 이희경 씨 아버지 이웅범 씨인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여기 같은 경우는 탑5 안에 항상 드는 L 기업입니다. 와.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계열사 사장을 두 번을 지내셨어요. 전자와 화학이었는데 이렇게 두 번을 연달아 지낼 정도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임원도 아니고 사장님. 사장입니다. 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이 이웅범 씨 사장직에 올랐던 2014년부터 매년 10억 원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공식 연봉이고요. 연말 성과급은 따로였습니다. 이 정도 이제 직위에 오르시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받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연봉 정보도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희경 씨의 아버지 이웅범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흙수저에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이후가 조금 특이한데 바로 캐나다 맥길대 대학원으로 가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을 합니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 엘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직 기간이 무려 35년. 그런데 그중에서 또 4년은 가장 윗자리인 이 국내 최고의 대기업을 운영을 해왔으니까 사실 그 의지라던가 끈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경 씨한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책을 비싸잖아. 한 번 안 샀어. 친구 책을 산 애들 빌려서 박아가지고 오면 된대야. 그렇게 해서 공부하내고 승진할 때마다 그 심의로 살았지. 정말 자수성가하신 아버님을 두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인 이희경 씨를 어떻게 교육하셨을까도 좀 궁금해져요. 사실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관료적인 분일 것 같은데 이희경 씨 아버지가 선택한 교육은요.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박목형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이희경 씨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가라테를 꾸준히 해오다가 부상으로 이 그만둬야 됐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렇게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모습 본 이희경 씨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힘들면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말아라. 내가 선생님이랑 직접 얘기하겠다라면서 먼저 자퇴를 권했다고 하고요. 자퇴 이후에 이희경 씨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럼 뭐 카드도 주고 용돈도 많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경제적 지원을 대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이희경 씨가 이때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건데 이 때문에 이희경 씨가 18살의 나이에 노량진에서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 수완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 DVD 대여점에서 일을 했대요. 8개월 정도 적자를 기록하던 곳이었는데 이희경 씨가 직접 이벤트를 벌이면서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켰다고 그때가 10대였거든요. 경영의 재능이 있네. 그렇죠. 올려받았네. 오죽했으면 DVD 사장님이 10대인 이희경 씨한테 자네 여기 맡아보지 않겠다고 제안까지 하셨다고요. 수완이 좋구나. 근데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군요. 아이고 식구들이 다 말렸죠. 지 아버지가 공부만 하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아들 공부시키고 싶죠. 안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대체 그걸 하게 놔두지. 왜 몇 년을 이렇게 흘러갔냐.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의
너무 속삭이는 아들 손자니까. 2022년을 살펴보면은 이희경 씨가 약간 커리어 하이를 좀 이룬 해라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화, 예능, 드라마 다 잘 됐는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라인 잘 서는 거. 바로 유재석 씨의 라인에 섰다고 해요. 그래서 고정 프로그램만 무려 6개를 6개? 진짜 예. 와. 아니 근데 진짜 이경 씨는 리스펙이에요.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어낸 결과. 그 아르바이트가 다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아니 제가 저 최정아 기자가 이경 씨와 친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 어머. 오, 전화를? 예. 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너무 바쁘실 테지만. 예, 네, 녹화 중이면 할 수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어? 이경 씨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인데요. 네, 누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존댓말 하는 거 보면 대충 알겠죠? 예, 바로 이렇게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네네. 바로 한 거예요? 예, 저희 지금 프리한 닥터 TVN에 저희 프리한 스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경 씨, 저 오상진이 오랜만이에요. 아, 형님. 아,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잘 돼서 본 거 너무 좋아요, 이경 씨. 아닙니다. 제가 형님, 뵈야 되는데 죄송님. 아니.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드라마도 같이 했잖아요. 어,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 근데 너무나 궁금한 게 사실 이경 씨가 멋진 게 정말 훌륭한 아버님은 두셨지만은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네. 어때요? 본인께서 만약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면 본인 네네. 같은 선택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사실 저도 제가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아무래도 어른이고 아버지니까 또 아버지의 선택이 다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아버지가 미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또 제가 미울 수 있는데 그게 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를 빌어서 아버지께 꼭 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지. 아, 저 아버지한테요? 네. 갑자기. 이렇게 또 뭐 공개적으로 하기 되게 뭐 부끄럽긴 하지만 예, 아버지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또 이제 건강을 많이 또 신경 쓰셔야 될 시기인데 또 어쨌든 이제부터는 또 제가 아버지한테 또 힘이 되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앞으로 좀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저 희극인으로 또 아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 또 개봉될 영화도 있고 이제 새로 찍고 있는 드라마도 있고 하니까 또 연기로 또 감동을 드릴 땐 감동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또 갑작스럽게 전화드렸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조만 갖고 배우 이경 씨. 아, 네네. 모두 건강 먼저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정말. 느껴지네요. 전화상으로도.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능계층 재벌집 막내 아들 대망의 1위. 바로 배우 손석구 씨입니다. 나이 해방 일지 범죄도시 2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일명 손석구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 35세 조금은 늦은 나이에 주목받기 시작한 손석구 씨에게 남다른 부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이사에서 천만 배우로 인기의 재력까지 다 갖춘 완벽한 남자 손석구.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정말 대세 오브 대세죠. 2022년도에 정말 이분을 능가한 스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배우 손석구 씨. 작년 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맞아. 작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주변 10명 중 9분은 이상형을 다 손석구 씨로 맞아요, 맞아요. 다 찍을 정도로 진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네. 드라마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재벌집 아들인가요? 진짜로? 몰라. 이분은 배우 이전에 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오? 본인이요. 본인이? 자. 손석구 씨가 대표로 있던 곳은요. 대전 소재 공작 기계를 제조하는 G사인데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석구 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본인은 배우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손석구 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경영만 맡겼을 뿐 현재 지분을 34.33%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예요. 이 공작기계가 뭐냐? 말 그대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일본 1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손석구 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요. 최대 매출이 55억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손석구 씨가 더 멋있게 느껴지네요, 진짜. 추앙하고 싶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조업
제조업을 택하셨다는 게 굉장히 색달라요. 어쩌다가 제조업체를 운영하게 된 걸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손석구 씨의 가족이 대대로 이 기계 제조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또한 대한민국 공작기계의 역사를 썼다라고 해야 될 만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제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여기서 한번 팔아보겠다. 어땠습니까?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도 네. 어필을 하는 네, 거니까. 네. 아니 가족들이 전부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손석구 씨도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어렸을 적엔 굉장히 내성적인 타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훌쩍 미국 유학길을 떠나게 된 건데요. 시카고 예술대학에 진학한 후에요. 필름, 비디오, 뉴미디어 등을 전공하면서 다큐멘터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간에 누가 한번 연기해보라고 해서 연기를 해봤을 때는 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사실 뭐 지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좀 상상 좀 안 가거든요. 네. 네. 이 손석구 씨가 입대 후에요. 이라크 파병에 지원을 해서 자이툰 부대에서 파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됩니다. 뜻밖에도 손석구 씨의 새로운 꿈은요. 바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26살이에요. 독특하다. 이 몸 좋은 군인들이랑 막 몸을 부딪히면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 농구가 단순히 재미가 있다 정도를 넘어서 나 선수해야 되겠다. 나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잘했나 보다.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캐나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그 농구 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슛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슛에 자신이 있다. 그렇죠.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정작 농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연기 학원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연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선택 잘한 것 같은 게 2022년 기준으로 손석구 씨 매출 60억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손석구 씨가 길을 잘 택한 거죠.